네, 그럼 이제 가볼까요? 집에? 또 시작됐다. 자, 집에 가보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지금까지 에이핑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잡지 말아봐요, 그냥. 가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마지막 곡을 해야 할 것 같아요. 네, 또 이걸 듣고 저희가 가면은 아무래도 너무 매장하죠. 맞습니다. 아, 앵콜. 저희가 이번에 진짜 마지막 곡이잖아요. 네. 저기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즐겨보는 거 어때요? 몇 분 일어났다. 좋아, 좋아. 좋아, 패기 좋아, 패기 좋아. 일어나신 분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사실 오늘 저 은전이랑 다 같이 오고 싶었는데 스케줄이 안 맞아서 오지 못했는데요. 다음에는 저희 은전이랑 다 같이 와가지고 또 더 좋은 무대, 재밌는 무대, 신나는 무대 보여드릴 테니까 또 불러주실 거죠? 오, 알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저희가 특별히 동서울대만을 위해서 좀 준비한 곡이 있어요. 동서울대의 의사는 몰라요. 저희가 그냥 준비했어요. 네. 우리 동서울대 여러분 혹시 예전에 조금 예전에 유행했던 조금 예전에 유행했던 챌린지 중에 좀 네. 오래됐어 이 노래 알아요? 내 사랑은요 변하는 거야 자꾸 달려와 내 전부는 아우 너무 잘 논다 지금 와 대박 와 여기가 불러주시면 되거든요. 네. 저희가 사실은 다른 행사를 갔을 때도 유유는 꼭 하고 싶어서 제가 동서울대 와서 보여드리려고 하셨어요. 동서울대 의사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한번 같이 즐겨주시고 여러분들은 플레이리스트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저희도 굉장히 또 오랜만에 하는 무대이긴 한데요. 이 곡을 마지막으로 진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마지막 곡인 만큼 여러분들 같이 끝까지 재밌게 즐겨주시고요. 오늘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네, 인사드릴게요. 지금까지 에이핑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에이핑크!